톡신입니다. 오늘 신상 가득한 겟레디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아트적인 메이크업도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좀 데일리로 할 수 있는 메이크업 찍어보려고 하고요. 요청이 정말 많이 온 톡신표 4세대 5세대 아이돌 메이크업을 보고 싶다고 하셔서 느낌은 살리면서도 딱 지금 봄과 여름에 그 걸치는 날씨잖아요. 봄원과 요쿨 둘 다 평등하게 할 수 있는 메이크업도 해볼 거고 또 요청이 정말 많이 왔던 그 화잘먹 스킨케어 루틴까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마이크를 깜빡하고 못 켜가지고 앞에 오프닝 멘트 다시 하고 있는데 덤마펌 토너 패드를 이렇게 볼에다가 4개 붙여놨거든요. 그 다음에 플라스킨 토너를 찹찹찹찹 레이어링해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1년 전에 올린 이 영상에 댓글이 아직까지도 달리고 있거든요. 요 무드의 메이크업 원하신다고? 아트적인 메이크업이나 진한 메이크업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런 좀 청순천순 소녀소녀 여릿여릿한 메이크업도 보고 싶다고 요청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4세대, 5세대 아이돌 그 분들이 하는 그런 메이크업도 약간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눈 화장 색조를 좀 줄이면서 애교살은 언제나 그 도톰하고 강조되게 눈곽은 또 놓칠 수 없어. 또렷하게 블러셔는 확실히 예전보다 더 넓어진 느낌? 전체적으로 청순하면서 살짝 미지근 톤에다가 약간 뽀용뽀용한 약간 그런 몽환적인 느낌이랄까? 제 얼굴에 좀 따라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 톡톡이들이 정말 많이 요청했으니까 제가 한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장을 잘 먹으려면은 바르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얇게 소량씩 레이어링해서 이렇게 겹겹이 수분을 채워주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화잘먹 스킨케어의 핵심은 진짜 그게 제일 핵심이라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제품을 고르는 기준은 여러 번 레이어링을 해도 겉돌거나 밀리지 않은 제형과 높은 흡수력, 게다가 우리 수부지 지성분들은 습관도를 해결해주는 제품을 고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너무나 잘 쓰고 있는 일명 물보라 앰플 스킨앤랩 베리어덤 링거 앰플을 얇게 레이어링 해줍니다. 제가 아까 말한 핵심 포인트들을 완벽하게 부합하는 속건조 앰플입니다. 이 제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가볍게 흐르는 제형이라가지고 이게 10겹 발라도 이게 절대 밀리거나 뭐 겉돌거나 절대 그러지 않고요. 더워지고 있는데 요즘 같은 SS 시즌에 흔적임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가 돼서 화장이 너무나 잘 먹습니다. 이거 끈적임이 진짜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친구들한테도 발라보라고 막 했는데 이거 진짜 남사친들이 안 끈적여해서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화잘먹 스킨케어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여러 개 얇게 바르시면 됩니다. 스킨앤랩의 독자 개발 성분 인체 성분과 유사한 전해질을 함유한 시드닌 인걸 알이 주 성분이라서 빠르게 피부에 흡수되면서 속건조 해결과 남아있는 건조함까지 싹 잡아줘요. 이게 피부 각질증 12층까지 수분 전달 효과 인증에 속보습 100시간 지속 효과 인증까지 모두 완료했다고 하고요. 전 성분편을 보시면 이게 다 수분 보습 위주의 성분 구성들이라 당연히 저 같은 민감성 피부 분들에게도 너무나 추천드리고 제가 요즘 진짜 장난 아니고 약간 뭐 울트라툰 중독자인 것처럼 제가 울트라툰을 주에 5회씩 이상 사용하고 있거든요. 전 상여자니까 그 가장 센 5단계로 그 얼굴 요 턱라인을 좀 조지고 있는데 확실히 5단계로 하니까 제 피부에 열감이 많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울트라툰 하기 전에 이걸로 먼저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해주면 확실히 자극이 덜하더라고요. 오늘도 사실 울트라툰 하고 왔는데 요거 계속 같이 써줬거든요. 그랬더니 붉은기가 그렇게 많이 심하진 않죠? 애프터케어로 붉은기 진정할 때도 진짜 너무너무나 좋고요. 링거 앰플이 올해 초부터 테스터를 받아가지고 요거 전에도 요만큼 남은 거 말고도 한 병을 이미 더 비울 정도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앰플이거든요. 제 피부랑 비슷한 우리 톡톡이들에게도 너무나 잘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말하면서 이렇게 아주 수분감을 꽉꽉 채웠더니 이렇게 그냥 뭐 속광 메이크업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미 피부 자체가 여러분 속광 메이크업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나 피부 자체가 지금 이미 그냥 속광이야 그냥. 자세한 구매처는 여기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 궁금하신 톡톡이들 꼭 더보기란도 확인해주세요. 로션 같은 경우는 제가 딱 요 세 가지를 화잘먹 로션으로 인정을 하는데 오늘은 뭘 써볼까요? 아토 로션은 맨날 보여드렸고 플라스킨 로션은 저번에 보여드렸으니까 한 번도 안 보여드렸던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로션 발라줄게요. 화잘먹 로션으로도 되게 괜찮고 세콜지가 들어가 있어서 피부 장벽과 보습에 좋고 샵 갔을 때 샵 선생님이 요 로션에다가 에이드 아워크림? 그거 믹스해서 발라주셨는데
그렇게 조합도 되게 화장이 촥 붙는다 해야 되나? 되게 괜찮더라고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바른 게 아니라 여기 손등에다 한번 덜었잖아요. 이거를 또 나눠서 얇게 소량씩 레이어링해서 발라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색조 베이스 메이크업 할 때도 얇게 레이어링해서 발라야 되는 건 아닌데 저는 가끔씩 이렇게 스킨케어도 그 레이어링해서 바르는 게 되게 좋은데 이 사람들이 약간 중요성을 가끔씩 깜빡깜빡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얇게 소량씩 레이어링 아주 아주 중요. 크림은 웰라주 시카 크림 발라줍니다. 사실 크림은 너무 유분이 많거나 겉돌지 않은 본인이 잘 맞는 그런 크림을 선택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무슨 스파츌라 바르듯이 이렇게 얇게 발랐잖아요. 요거를 한 겹 발라줍니다. 일단 수부지 같은 피부는 피부 각질이 뜨거나 베이스가 뜨는 거는 무조건 앞에 발라뒀던 스킨케어가 건조해서 뜰 확률이 거의 한 95% 이상이거든요. 제가 가끔씩 스킨케어 좀 대충 한 날은 거의 한 100% 뜨더라고요. 이렇게 속건조를 해결해줄 수 있고 제형감이 얇으면서도 겉돌지 않은 이런 제품을 잘 선택해주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얇게 레이어링 할 때는 이것도 이 정도만 발라요. 그리고 바로 얼굴에 얹는 게 아니라 손등에서 한번 이렇게 던 다음에 특히 여기 잘 뜨는 코 김 특히 팔자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주름이 생겨서 여기가 이제 슬슬 끼려고 하거든요. 이거 엄청 중요해.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발라줍니다. 특히 요즘에 입가 쪽을 좀 신경 써서 보습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피부가 정말 보시면 그냥 광이 날 정도로 이게 수분을 완전 꼼꼼하게 수분과 보습을 이렇게 채워줬잖아요. 만져보면 남아도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어떻게요? 톡신님 많이 질문이 있는데 이때는 짜잔! 옛날 영상에 되게 말했던 건데 이거 키친타월 건법을 쓰십니다. 특히나 여기 쉐딩이 도는 자리는 스킨케어가 엉키면은 무조건 그 쉐딩이 얼룩지거든요. 이렇게 겉도는 거를 한 번씩 이렇게 눌러줘요. 이때 닦아내는 게 아니라 걷어낸다. 톡톡 쳐서 걷어낸다는 워딩이 가장 정확해요. 이러면은 아주 딱 진짜 최적의 화들먹 스킨케어 상태. 요 진짜 피부가 시원하고 너무 촉촉한데 겉도는 요 유분기나 그런 게 없어. 이런 무조건 화장이 너무나 잘 먹어요. 그래서 요거 스킨케어도 포함하면서 키친타월 권법도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하십시오. 번지는 것도 완전 줄어들고 메이크업 하실 때 화장이 스킨케어랑 엉켜가지고 그럴 일도 절대 없어요. 요 고랑 부분이 유분이 돌면은 사람이 진짜 뭐라 해야 되죠? 약간 빈해 보이고 되게 화장 못하는 것 같아. 화장 못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코도 좀 눌러주고요. 살짝 요 볼 부분은 안 해줘도 되고 전 여기 확실히 좀 잘 끼는데를 위주로 이렇게 톡톡톡톡 하고 있습니다. 촉각 메이크업이라서 베이스를 광이 나는 걸 쓰시지 않아요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특히나 저처럼 수부지 지성 분들은 그렇게 광 나는 베이스 쓰면 그냥 전체적으로 여름에 다 무너지거든요. 매트한 베이스를 쓰고 블러셔나 포인트로 이렇게 광을 넣어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제가 잘 쓰는 요 세 가지 조합에서 이번에 셀프전시 비비 빼고 붉은기가 좀 많이 올라서 요거 에르보리앙 레드 코렉트를 같이 믹스해서 이렇게 발라주도록 할게요. 비율은 한 1:1:1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확실히 스킨케어를 잘해줬더니 여러분 이거 스파츌라 발리는 거 보셨어요? 와 너무 잘 발려요. 스킨케어의 중요성입니다. 스킨케어가 잘 돼 있으면 베이스도 아주 아주 잘 먹어요. 이렇게 계속 얇게 깔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베이스를 깔아줬는데 매트한 파데거든요. 이거 절대 글로우한 파데가 절대 아닌데 이렇게 스킨케어를 아주 촉촉하게 해줬더니 그냥 피부가 아니 파데가 너무 잘 먹고 광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더더욱 스킨케어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 아니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니 이렇게 아 너 이렇게 표정 왜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카메라에 제 얼굴이 이렇게 가까이 돼도 그냥 완벽한 피부 표현 아니에요. 와 저 내가 봐도 그냥 레전드인데. 쉐딩은 저번에 좋다고 한 쉬글램 키드 메모지게 저걸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더 올리기 전에 해야지 얼룩이 안 지더라고요. 그래서 파우더 올리기 전에 해주세요. 파우더는 로라메리쉐랑 바닐라꽃 섞어서 사용해줄 거고 평소라면 얼굴 전체에다 파우더를 하는데 오늘은 속광 느낌을 낼 거라서 블러셔 전체에다 광이 돌면 사람이 너무 투머치 광이 나거든요. 특히 저같이 얼굴 살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속광 블러셔도 그렇게 어울리는 편은 아닌데 오늘은 뭐 특수한 메이크업이니까 해볼 건데 연예인분들 그 사진을 많이 참고하시면 좋아요. 딱 그 요렇게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볼 이렇게 발그레 할 때 요 포인트에다가 가장 주면은 광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다가 파우더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광 올라갈 때를 피해서 이 모공이 넓은 나비존과 T존을 먼저 파우더 처리를 해주고요. 이때 팔자도 꼼꼼하게 신경 써서 눈 앞에 여기 우리 쉐딩 들어가는 이쪽 부분이 번쩍번쩍이면은 굉장히 사람이 기름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눈앞 고랑 쉐딩 라인까지 눈썹 지속력을 위해서도 이렇게 턱은
그냥 광을 다 없애주세요. 입술 밑도? 입가 쪽은 빛이 나면은 진짜 이상해 보이거든, 사진 찍을 때. 쉽게 얘기해서 요 C라인 빼고 그냥 전부 다 파우더 처리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베이스가 어느 정도 속광 느낌이 나는 베이스가 돼가지고 다른 부분은 빛이 나지 않지만 골다구에만 은은하게 광 도는 거 보이죠? 요런 느낌으로 파우더 깔아주시면 됩니다. 팔레트는 요 페리페라 봄과 여름에 서사고는 딱 오늘 메이크업하고 딱 어울리는 이름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컬러로 눈썹을 채워줄게요. 눈썹도 다들 보면은 그렇게 엄청 진하게 잡지도 않고 엄청 두껍게 그리시지도 않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저도 딱 요런 연한 컬러감으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흑발이라고 해서 눈썹까지 다 흑발로 채우는 것보다 에스파 카리나님 최근에 나온 화보 보니까 머리는 흑발인데 눈썹은 또 블론드로 하셨 더라고요. 그것도 요즘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눈썹 평소에 제가 그리는 것보다 조금 더 얇게 그려줬어요. 페리페라에서 새로 나온 피오니 애쉬 눈썹 마스카라 쓸 건데 이 출시돼가지고 공개를 못 드렸는데 출시돼가지고 공개할 수 있는데 이거 되게 좋거든요. 컬러감이 섀도우 채워졌던 거랑 자연스럽지 않아요? 여기 비포 애프터. 오, 눈썹 이 컬러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걸로 완전 밝은 애쉬 컬러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올영 세일에 여쿨이 무조건 사야 하는 이 블러셔 있잖아요. 크림 블러셔인데 이게 막 광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먼저 이렇게 미스 작업으로 깔아주기 되게 좋더라고요. 여쿨에게 찰떡인 흰기 뽀용뽀용한 핑크 컬러라서 이거를 넓게 깔아줘도 그렇게 막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아이돌 분들 메이크업 보면은 전체적으로 거의 여기 입가 밑까지 블러셔를 깔아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블러셔 성애자로서는 아주 굿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나 항상 그 아이돌 분들 메이크업 할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내가 하면 사람들 다막 과하다고 뭐라 엄청 했으면서 연예인들이 하면 그 트렌드인 거, 연예인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가끔씩 좀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할 때는 반박 엄청 하더니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이 하면은 다 트렌드고, 그분들이 예뻐서 얼굴이 예뻐서 그렇겠죠. 메이크업은 아무 잘못 없어. 내 얼굴이 문제겠지. 하지만 왜 자꾸 사람들은 내 메이크업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어. 난 그게 매번 획일화된 미의 기준이 그냥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마다 다양한 메이크업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과 그런 루틴이 있는데 뭐 연예인이나 아이돌 분들이 하기 전까지는 별종 취급하는 게 그냥 좀 슬프더라고요. 중간 포인트로 크림 빵 블러셔를 할 건데 이게 살짝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게 바르는 게전 제일 예쁘더라고요. 손앤바 그 컬러밤 피오니 컬러랑 바이오힐보에서 나온 콜라겐 립밤이거든요. 립밤? 입에도 발라도 되고 이게 볼따구에 같이 믹싱해서 발라도 되게 예쁘고 좀 완전 그 꿀광, 완전 물광 연출할 때는 그 힌스의 클리어 쓰셔도 되는데 샤넬의 머메이드 글로우거든요. 이게 그 펄감이 진짜 핑크 펄감인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세 개를 섞어서 썼더니 어머나 세상 너무 예쁜 거예요. 요거 2, 요거 1, 요거 0.5 정도 좀 잡혀 보이시나요? 요렇게 긁어졌고 진짜 이거 너무 예뻐요. 아니,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 조합 만들어 놓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너무 예뻐. 요러한 컬러감에 볼과 조명이 딱 요렇게 반짝이는 요 대각선 라인 쪽에 바르면은 아주 아주 예쁩니다. 이것도 다시 핑거퍼프 사용해가지고 샤넬이 다 좋고 정말 예쁜데 이게 손으로 비비면은 베이스가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살살살 올려줘야지 베이스가 벗겨지지 않습니다. 이때 진짜 힘을 빼고 하셔야 돼요. 힘 저번에 세게 줬다가 제가 연습해봤거든요. 벗겨지더라고요. 진짜 이 속광 블러셔가 사실 제가 그동안 안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손힘 컨트롤을 잘못하면 이게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소량씩 해야 돼요. 컬러가 원할 때까지 겹겹이 레이어링 해주세요. 짠! 이러면 아주 빤딱빤딱한 속광 블러셔 완성이에요. 그래서 너무 예뻐. 실물로 보면은 그 샤넬 그 머메이드 글로우도 있어서 오묘하게 핑크 펄감이 진짜 미세하게 있거든요. 이게 진짜 예쁜데 카메라에서는 요 반질반질한 속광만 보이고 요 머메이드 글로우 안 보이네요. 어쨌든 멀리서 봐도 그냥 내 얼굴에 지금 속광이 있다. 광난다. 완전 장난 아니죠. 아, 너무 예뻐. 하게도 심심하니까 한번. 그리고 요 스파츌러 남은 거 있잖아요. 입밤이 섞여 있고 아까우시면은 립에도 쓰셔도 됩니다. 여기 베이스 컬러, 아이 메이크업 색조가 진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눈의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색조는 많이 안 들어가되 부족한 단점들을 보완해줄 수 있는 뭐 앞트임이라든지 페이크 라인이라든지 그런 것만 확실하게 하고 색조는 연하게, 애교살은 도톰하게 하고 갈 겁니다. 애교살 작업하기 위해서 가장 밝은 매트 컬러로 애교살을 뽀용하게 밝혀놓습니다. 전 어차피 무쌍이라가지고 바로 이렇게 어두운 거 깔아도 별 지장이 없거든요. 블렌딩만 잘하면 돼서. 그래서 여기 반 컬러. 너무 이렇게 딥하게 간다는 느낌보다 음영감만 준다는 느낌. 끝에 또 진한 거 같이 믹스해서 음영감.
겹겹이 쌓아주도록 할게요. 전체 다 바르는 게 아니라 눈 뒤트임 확장할 때 삼각존 이렇게 트여준다고 이렇게 음영 넣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음영을 같이 함께 넣어줘야지 눈 뒤가 길어 보이니까 이렇게 미리 작업해주시고요. 아이라인 그릴 거 생각해서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으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요걸 뒤에 음영감과 함께 전체적으로 한번 블렌딩을 쫙 해줘요. 진짜 이 정도 색조만 들어가게 반 컬러 사용해서 애교살 잡는 게 진짜 중요해요. 아이돌이든 뭐든 간에 그냥 애교살 메이크업은 워낙에 중요하잖아요. 빵실빵실하고 도톰하게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색조를 좀덜 해도 눈이 두 배로 커 보여요. 가운데만 하고 띡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뒤끝까지 삼각존 끝까지 띡 일자로 선 긋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되게 음영감을 잡아주셔야 돼요. 속눈썹 고데기 해줄 건데 이거 보더나에서 나온 거 드디어 한번 시켜봤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저번에 한번 테스트해보는 되게 잘 찝혀져가지고 얼마나 잘 찝힐지 기대가 됩니다. 필리밀리보다 확실히 이게 조금 더 만듦새가 더 좋더라고요. 왜 올리지? 저왜 올린지 모르겠어요. 나뭐 잘못했나? 왜 올리는 거야? 콜이 되게 예쁘게 되는 편입니다. 브라운 아이라이너로 점막을 얇게 채워주고요. 평소처럼 두껍게 말고 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다들 앞트임 라인이 항상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몽고주름에다가 앞트임이라고는 전혀 없는 눈이라서 살에다가 그려줍니다. 여기 앞에 얇게. 평소에는 진짜 좀 도톰하게 그려줬는데 완전 그뭐 삼각형 점 찍듯이 이렇게 얇게 그려줬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은 데일리 아트임으로도 딱 손색 없죠? 이런 느낌? 완만한 게 아니라 이렇게 휙 이렇게 감싸져 있는 눈이라가지고 여기를 조금 채워야지 음영감이 더 예뻐 보여서 앞부분만 조금 더 도톰하게 이렇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눈 사이가 멀어가지고 여기를 좀 이렇게 음영감을 넣고 도톰하게 해줘야지 그나마 좀 이렇게 눈이 좀더 멀려 보이더라고요. 전 눈이 사이가 너무 멀어요. 끝 컬러로 그려준 아이라인 너무 높지 않게만 블렌딩 해주도록 할게요. 섀도우로 아이라인 그릴 건데 음영감을 살짝 빼서 섀도우 라인을 이렇게 그려줬고요. 되게 부드럽고 수채화 같은 예쁘네. 이 음영감도 살짝 연결되게 이러면은 여기보다 여기가 확실히 더 눈이 커 보이죠? 여기 끝 컬러가 좀 많이 연한 것 같아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쿨톤이셔서 그런데 DM 부탁드릴게요. 여기 가장 끝에 컬러로 꼬리만 한번더 진하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요 정도 어두운 건 돼야지 무쌍에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 투쿨 라이너에 3호 맨날 1호 썼잖아요. 3호가 이런 펄감이라 오늘하고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애교살 볼륨원은 오늘 이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써준 페리페라 팔레트 섀도우랑 이렇게 같이 바르면은 아주 애교살이 오동포동하게 잘 차오를 것 같아요. 요즘 눈 앞머리 하이라이팅이 엄청 핫하잖아요. 전 솔직히 이것도 옛날부터 하고 있었는데 약간 띠용 하더라고요. 여기 앞트임 해준 거랑 완전 붙지 말고 살짝 몇 밀리라도 띄워줘야지 좀 눈이 입체감 있고 더 트여 보이거든요. 바로 하지 말고 살짝 띄워서 이렇게. 오늘 또 너무 넓은 영역에 들어가면은 요 속광 느낌이 죽을 것 같아서 딱그 포인트 진주 콕콕 이렇게 박는 느낌으로만 햇살 한 것도 동공 요 밑에만 포인트로 이렇게 밝은 컬러감을 넣어줍니다. 너무 전체적으로 다 넣으면은 핑크 펄감이 없어질 것 같아서 요런 느낌? 노즈 쉐딩 전이긴 하지만 진주를 요걸로 또롱 하고 주는 거죠. 딱 요런 느낌. 제가 솔직히 아이 메이크업이 이렇게 연하게 한 거는 솔직히 전 성에 안 차거든요? 더 하고 싶어 죽겠는데 딱 아이 메이크업 요렇게 하고 속눈썹 붙이고 언더 마스카라도 요즘 잘 보면은 화보에서 안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여기 위 속눈썹 붙이고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 엄청 많이 썼던 인생템 피카소 상은 언니 12호거든요. 제가 그 알리퓨리데 붙이기 전에는 진짜 요것만 주공자상 썼을 텐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죠? 차근차근 통 속눈썹으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고 중간이 햇살처럼 포인트로 쫑 하고 있는 래쉬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 완전 추천. 사실 속눈썹만 붙이고 끝이 아니거든요. 뷰러하고 마스카라까지 해야지 진짜 예쁘고 최종 완성인데 본인 속눈썹하고 이 래쉬랑 같이 쫑 하고 만들어줘요. 저는 무쌍이라서 자연스러운 시커보다는 완전 L자 컬러 확 이렇게 올라간 게 취향이라서 확 각도가 꺾이게 찝어주거든요. 그래야지 요 무쌍 눈두덩이 넓은 게 그나마 보완이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가 좁으신 분들은 가장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이 항상 염두를 하셔야 되는 게 본인의 이목구비와 본인의 상황과 본인의 니즈에 맞게 하셔야 돼요. 마스카라 사용해서 앞부분은 되게 한올한올 얇아가지고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티안 나는 부분도 해주고 아이돌 쫑쫑 가당 렉시처럼 세로로 뭉치면은 이렇게 같이 모아지거든요. 이렇게 기둥기둥이 이렇게 같이 좀 모아줍니다. 어느 정도 좀 러프한 느낌도 좋아해서 똑
된 것도 있고 러프한 것도 있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해줄게요. 많은 분들이 페이크 쌍꺼풀 내시도 궁금해하셔서 한번 해볼 건데요. 진한 컬러 쓰셔도 되고 적당히 중간 컬러 쓰셔도 되는데 오늘은 이 팔레트 썼으니까 그냥 여기서 가장 진한 컬러로 양을 많이 덜어내주고 이렇게 날렵하고 얇은 샤프한 브러쉬로 이렇게 찡그리면 무쌍 이렇게 선이 생기거든요. 이 잡고 싶은 그 라인을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본인이 원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인상 썼을 때 쓰는 주름이 사실 제일 자연스러운데 오늘은 안 생기니까 그냥 제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볼게요. 동공 위에가 가장 진하게 잡히고 이것도 애교살로 똑같아요. 여기가 제일 진하고 그 좌우로 얇게 퍼트려서 그라데이션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엄청 자연스러워요. 진짜 제 주름 그림자 같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뭐 본인이 인라인 뭐 아웃라인? 제가 뭐 쌍수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뭐 딱히 그런 거 몰라가지고 몰랐는데 뭐 인라인 아웃라인 뭐 하고 싶으시면 딱 그렇게 그리셔도 돼요. 그냥 원하시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뭐 정답은 없고 메이크업은 여러분의 자유와 여러분의 니즈와 부합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여기보다 여기가 조금 더 눈이 이렇게 커 보이죠? 선이 하나 생기면서 약간 분할이 되면서 눈두덩이가 조금 더 조각이 나면서 눈이 더커 보이는 효과. 되게 신기하죠? 그린 건데 그린 것 같지 않은 진짜 무쌍이지만 내 금손으로 유쌍이 된다 이런 느낌. 둘다 해줬는데 확실히 아까보다 눈더커 보이죠. 그리고 아일릿 원희님 요 사진을 보니까 요 코를 되게 동글동글하게 잡으셨더라고요. 요즘 코 동글동글한 게 확실히 그 동안의 상징이라고 그런지 저도 노즈 쉐딩을 좀 동글동글하게 잡으려고 하는데 제가 얼굴 자체가 동글동글해가지고 잘 어울릴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해보고 다음 또 아님 뭐 측정하면 되겠죠? 페리페라 쉐딩 쓰고 있습니다. 코 밑에 그림자도 살짝 인중 일자로 그리면 너무 동물 같거든요. 이렇게 반만 그려줘. 옛날에는 이렇게 V자 하고 바로 일자로 쳤다면은 동그랗게 하려면 다이아몬드처럼 하면 되거든요. 똑같이 여기 V자는 동일한데 여기를 바로 일자로 올려버리는 게 아니라 코에 끝에 다이아몬드가 있다 생각하고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런 느낌 지금 보이시나요? 슉슉슉슉 이렇게 하면은 코끝을 조금 더 동그랗고 올려 붙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 옆으로? 다양하게 요즘 노드 쉐딩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기를 제가 항상 요렇게 바로 그렸는데 여기 바로 눈썹하고 붙게 안 앞에 있잖아요. 눈썹하고 살짝 공간이 비어도 요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워 보인달까? 요즘 도우인 쉐딩을 요즘도 아니고 뭐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렇게 해줘야지 확실히 조금 더 어려 보이고 약간 동안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조금 진하게 잡았는데 요렇게 여기 조금 스페이스 있죠? 여기 눈썹과 닿지 않게 이런 느낌? 그러니까 확실히 조금 더 코가 짧아 보이니까 진짜 조금 더 동안 이미지가 더 세져요. 그래서 나 너무 코 길어서 고민이다 하신 분들 바로 여기에다 올려 붙이지 말고 여기 스페이스를 주고 요렇게 노즈 쉐딩 한번 해보세요. 요것도 또 따로 쇼츠로 찍어야겠다. 바로 요런 큰 브러쉬 사용하면은 요게 너무 크니까 이렇게 영역 지정이 잘 하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조그만한 총알 브러쉬 사용해서 찝어준 다음에 요걸로 후드르드하게 경계 그라데이션 해주면은 잘 자연스럽더라고요. 연한 컬러를 묻혀서 블렌딩 해주세요. 이때 브러쉬에 힘을 꼭 빼셔야지 베이스가 벗겨지지 않습니다. 뭐 앞트임 안된게저 진짜 너무 아까부터 신경 써서 쿨톤이셔서 그런데 DM 어쩌고에 애교살 앞부분에 이렇게 밑트임 라인을 그려줘요.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앞트임이 좀더 내려오게 트여 보이게. 아 진짜 속이 시원하다. 이거를 해줄까 말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확실히 안 해주면은 이렇게 퓨어한 느낌은 있는데 아이돌 연예인 분들처럼 제가 눈이 큰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방팔방 트임을 다 해줘야지 따라 갈랑말랑하는데 확실히 저는 해줘야겠어요. 안 해주니까 제가 뭐 성도 안 차긴 하는데 눈이 너무 작아 보여. 여기만 반짝여야 되는데 지금 살짝 팔짝까지 반짝이고 있잖아요. 쿠팡 블러셔에 굉장히 안 좋은 예시입니다. 팔짝까지 내려오는 거. 한번더 파우더로 눌러서 여기 광을 좀 없애볼게요. 확실히 여기랑 비교하면 여기가 죽여준 데가 훨씬 더 낫죠. 파우더 처리랑 블러셔 범위 엄청 엄청 중요합니다. 자칫하면은 너무 사람이 땡글땡글하게 보인달까? 그리고 드디어 입술인데 이 입술 컬러 조금 말하면서 살짝 날아가니까 요톤 자체가 어울려서 립펜슬로 좀 오버립 한 다음에 아까 발라줬던 순수빔을 살짝 외곽에만 올려주면은 예쁠 것 같아서 에크멀에서 새로 나온 컬러인데 립펜슬 요 컬러가 요즘에 가장 마음에 듭니다. 쿨톤 분들의 딱그 그림자 컬러? 너무 붉지도 않고 너무 노랗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채도감이 너무 높으면은 그림자처럼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딱그 중간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춘 느낌이랄까? 오우 오버립 쫙 됐죠? 예쁘다 예쁘다. 그리고 또 아일리 원희님 요 입술 사진 보면은 여기 되게 밝은 컬러로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수빔을 사용해서 딱 예쁘다.
딱 너무 예쁜데?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어서 요거 그냥 자체로 올릴게요. 그치, 그치. 이 느낌이지. 그치, 그치. 이렇게 해주면 요즘 아이돌 분들 하는 그 속광 블러셔 메이크업에 살짝의 토끼상도 있는데 봄원과 여쿨 둘다 호환 가능하면서도 청순하지만 여기 윤곽은 빡 잡은 요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이렇게 해봤는데요. 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런 라이트 톤도 아니고 이렇게 여릿여릿한 컬러감이 찰떡도 아니고 특히 저 이렇게 광나는 메이크업이 진짜 안 어울리는 이목구비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찌 보면 가장 제 얼굴에다 하면 안 되는 메이크업이거든요. 애초에 제 취향과 니즈에도 안 맞고 근데 그동안 정말 요청이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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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고 청순 메이크업도 요청이 정말 많이 왔거든요. 특히 여릿여릿하고 청순하고 연한 메이크업 요청이 진짜 이세 개가 진짜 많이 왔는데 오늘 한번 세개다 때려 박은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아 솔직히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고 요 속광 블러셔 연출하는 법도 제가 진짜 연구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한테 너무 꿀팁을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속광 블러셔 메이크업 해보시고 아이 메이크업 특히 연한 거 너무나 보고 싶다고 요청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딱 요렇게 하시면 너무나 완벽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